울릉은 경북에서 평균 적설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 겨울이면 설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겨울에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사계절 관광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발인 눈축제가 지난 주말 울릉 나리분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송태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릉 속 유일한 분지가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설국의 웅장함을 뽐내기라도 하는 듯 겨울 울릉의 절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합니다. 한켠에 마련된 눈썰 매장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어른들도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눈사람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입니다. 해발 500m 높이로 겨울 설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눈 쌓인 거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눈 가득 쌓인 거 보니까 너무 설레요. 눈사람 만들기랑 그리고 저기서 썰매 탔어요. 네.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차가운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지난 3일부터 4일간 열린 울릉 눈축제. 대형 여객선 취향으로 겨울에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울릉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입니다. 관광객 1,500여 명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습니다. 설피와 대나무 스키 체험, 캘리그라피, 플리마켓 행사, 겨울 주전부리 판매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먹거리로 채워졌습니다. 비수기였던 겨울 울릉에 대규모 관광객이 밀려들며 지역 상권도 때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나리분지가 겨울 되면 이 눈 속에 저희들 마을 식구들만 이렇게 조용히 지냈다 하면 이제는 눈축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을이 활기가 있고. 첫 축제였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눈축제는 경북도로부터 올해 미색축제로도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장 확보나 프로그램 확충, 관광객 편의 개선 등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겨울 울릉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계절 관광으로 가는 이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리분지 일원에는 선사 울릉 크루즈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로 무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캠핑족들로 또 다른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